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5페이지에 5번 문제죠. 읽어보면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태아에게는 상속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상속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도 인정이 되냐면 유류분권도 인정이 됩니다. 자, 유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상속 지분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상속권이 있다면 당연히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지분, 유류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뭐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할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능력, 상속권, 불법행위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출생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만약에 출생되지 않았다면 아예 그러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이 됐다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기 때문에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법 강론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냐면 보험이죠. 갑이 생명보험 계약을 을이라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했다면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생명보험은 유가족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게 뭐죠? 생명보험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 제3자는 꼭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 병이 아직 출생하기 전이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 설립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꼭 지금 현재 현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4번,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고요. 상해보험 계약이든 생명보험 계약이든 수익자나 피보험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X입니다. 자, 일단 태아는 유증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증여는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유증이 무효라면 그것이 증여로 전환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019년도 문제인데 문제가 좀 괜찮네요. 좀 수준이 높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5점. 자,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부담 없는 증여는 말 그대로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성년 의제죠. 성년 의제가 뭐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되는 거죠. 자, 이거는 민법 영역에서만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법적 영역에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아요. 따라서 결혼했더라도 그 미성년자는 청소년으로서 보호를 받고요.
또 결혼했다 그래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년 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죠. 자, 우리는 19세 미만의 자니까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돼요. 그러면 1994년부터 19세가 되면 몇 년입니까? 아, 2013년이죠. 다시 말하면 2013년이 돼야 19세로서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그죠? 아,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 성년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살이 아니라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됩니다. 시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왜냐하면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법정 대리인에게 대리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5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명시적으로 하여한다,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죠.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최고하냐면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죠. 따라서 1번,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미성년자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가 단독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 계약을 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죠. 따라서 3번,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도 악이죠. 철회할 수 없습니다.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특히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4번,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법정 대리인이 적법한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네요. 5번, 자, 제한 능력자가 사수를 써서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능력자임을 속이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이면 취소권이 배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위한 속임수는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서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이죠. 자,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따라서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믿은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 문제죠.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의 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영업 허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고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취소나 제한으로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 그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들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이러한 미성년자 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는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가 준 용돈을 쓸 때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미혼인 18세의 갑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미혼이라는 말 속에서 성년 의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18세면은 반드시 뭐가는 있는 거죠. 당연히 의사 능력은 있는 거죠. 다만 19세 미만의 자니까 요 미혼인 18세의 갑은 뭐인 거죠? 미성년자인 거죠. 친권자인 모, 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병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병의 갑에 대한 숙권행위가 있더라도 갑이 병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한 대리행위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은 자신의 재산을 병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가 없다. 자, 17세가 되면 유언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7세가 넘었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유언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갑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을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영업을 허락하면 을의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업을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법정대리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을의 동의 없이 하였다면 갑은 을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취소할 수 없다는 4번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갑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원, 속는 말이죠. 속이는 말을 한 경우라면 을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얘기한 것만으로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나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들어있다는 것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자, 피성년후견인이죠. 자,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다만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한 피성년후견인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번 피성년후견인이 단독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해요. 대가가 과도하다면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정대리인의 뭐가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3번.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고요. 5번.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에 심판할 때의 종전의 특정 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질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11번이죠. 제한 능력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제한 능력자, 특히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도 취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인 거죠. 나머지 것들 반복적인데 자 일단 1번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권자에 포함되고요. 2번 특정후견이죠. 특정후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후견 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후견 후견이 필요한 것뿐이지 특정후견 개시 심판이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 능력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 특정 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더라도 그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특정 후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다시 말해 말 그대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또는 일시적으로 뭐만 해주는 거죠? 후원만 해주는 것이지 행위 능력 자체가 제한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자, 피성년후견인도 일용품을 구입할 수가 있죠. 특히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일용품의 구입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미성년자에 대해서 영업이 허락이 됐다면 근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은 인정되지 않고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12번 문제죠. 2017년 6월 3일 15세인 갑이 친권자 을의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병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조금만 좀 그려볼까요? 지금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소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 친권자 을에 뭘 받지 않았죠? 동의를 받지 않았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메모하신다면 문제 사실관계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미성년자도 취소권자고요.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라는 말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2017년 7월 14일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그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후 병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미성년자가 이런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수가 있거든요. 추인하기 위해서. 자, 지금 이 사람은 2017년인데 몇 살이냐면 지금 몇 살인가요? 15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년자가 되려면 4년이 더 지나야 되니까 2021년이 돼야 비로소 성년자가 되고요. 2021년이 돼서 성년자가 돼야 비로소 독자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자 언제 했습니까? 이번 2017년 7월 14일이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미성년인 상태인 거죠. 따라서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고 물론 법정 추인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비한 행위는 법정 추인이라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2017년 7월 14일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후 병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더라도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추인한 것이 아니죠.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한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갑과 병의 제한 능력자에 대한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무효고요. 이런 약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이 을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 요박답을 촉구한 경우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원칙적으로 최고에 대해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5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을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자, 지금 갑과 을이 한 매매는 계약이니까 병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악이라면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5번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추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13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을 계약 상대방을 믿게 했어요. 자,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피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에게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받았다라고 속임수를 하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는 않습니까?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1번은 X고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3번 의사 무능력자는 성년 후견 개신 심판 없이도 피성년 후견인으로 보호된다. X입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죠. 이에 반해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별개인 거죠. 그래서 2번과 같이 의사 무능력자는 선고가 없더라도 심판이 없더라도 피성년 후견인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제한능력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자,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 악이면 전부죠. 다만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제한능력자가 악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5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유리한 계약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없고요. 따라서 아무리 유리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있다면, 미성년자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5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했다면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정되는 일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성년후견 제도죠. 자, 성년후견 제도에서 누구를 심판합니까?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죠.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다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후견 개시 심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년후견 심판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하는 거죠.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결여돼야죠. 부족하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죠. 2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요. 3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견이냐 한 법률행위는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지정해 준 행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4번, 피성년후견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라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성년후견인의 일을 취소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청구권자 청구가 있다면 종료의 심판을 하겠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청구권자니까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입니다. 피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므로 1번은 X죠. 2번, 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정법원은 심판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심판은 이기나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 심판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회복되겠죠? 물론 소급허가 없이 종료 심판이 있을 때부터 장래 향하여 능력이 회복될 테니까 종료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 향하여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동의를 얻어서 행위라 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아, X가 되는 거죠. 만약에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취소권이 배제가 되고
동의를 받았다고 속였다면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4번은 답이 될 수는 없네. 5번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 우리가 16번으로 들어갈 거고요.